일단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상급은 어쨌든 더를 붙인다. 더 EST 구문이고, 그 다음에 최상급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A에 있는 1번, 2번에 in 자리냐, of 자리냐, 요런 거 있지? 요거. 어법으로 많이 잡히는 건 요거예요. in 자리냐, of 자리냐. 더 EST 다음에 in 자리냐, of 자리냐. 요거 싹 바꿔가지고 나오거든.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아이론, 어떤 철은 모든 메탈에서 가장 유익하다 해서 어쨌든 in이나 of나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in과 of의 차이점은 뭐냐면, 뭐 여기는 장소 범위, 뭐 복수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아, in 뒤에는 장소 범위다, 뭐 of 뒤에는 복수 명사다, 이렇게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in 뒤에는 단수다, 그죠? 단수 명사가 많이 나오겠죠. 장소 개념이니까. 근데 of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복수 명사가 나온다, 요 어떤 극명한 차이를 좀 가지고 가시고. 뭐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수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끝났어요.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그 수능 어법 같은 경우도 주기가 좀 있다. 주기가. 다 널 보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자, 그 어법 같은 경우도 약간 유행을 타는 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수능 때 되게 많이 나오다가 쌤 대학 때. 흥이라니. 난 대학생활 없었냐? 나도 대학생이 있었다. 2002년, 태어나기 전이냐? 나 그때 그 대구 KBS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그 시내 그 어디냐? 국채보상공원에서 그 월드컵 때문에 광분해가지고, 막 이런 위통을 까고, 코란다 위에 가서 막 옷을 흔들고. 네. 뉴스에 나왔었어요, 뉴스에. 시민들이 광분하여. 이러면서. 올라가고.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 분위기가. 자, 어쨌든. 자, 그거예요. 하여튼, 그때 당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수동태. 물론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근데 요새는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그 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요것도 이제 한참 많이 나왔었어요. 몇 년 전까지 원어브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복수형 명사 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주어니까 요 뒤에 따라 나오는 단수 동사 이런 거 있지, 그죠? 단수 동사가 따라 나오겠죠. 요 is 요거 있지, 그지? 이런 것들 같이. 자, 최상급도 비교를 강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원급 강조는 very였어요, very, 그지? 비교급 강조는 뭐, 요런 것들이 있었잖아. much, far, even, still. 근데 얘들, 최상급도 사실 비교급 강조하고 거의 같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다음에 그 최상급 다음에, 현재 완료 형태 오면, 내가 이때까지 뭔가를 해본 것 중에서 최고다, 뭐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해석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더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를 쓰지 않는 경우 요거 조금 봐주세요. 요거 조금 봐주시고, 부사의 최상급일 경우에 더를 안 쓴다. 여기 보시면 those who mount the highest가 아니네. 이거 어법적으로 틀렸네 라고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문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란 말이야. 비교 대상 없이 어떤 인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때, 부사의 최상급일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서는 좀 가능하다라는 거. 더를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뭐 부사일 때 뭐 최상급이다, 이거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최상급에서도 더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야. 알겠지? 그래야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무조건 더 없네라고 해서 체킹하진 않는다고. 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들 외우셔야 되죠. 관용 표현들. The last to 부정사. 결코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몰라, 이거 모르면. At most, 뭐 기껏해야. At least, 적어도 많이 나오죠. Make the most of, make the best of. 뭐뭐를 최대한 이용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몇 번째로 더 수사 최상급.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 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구문으로 접근했을 때 C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뭐 해석적으로 안 되지는 않을 건데,
내신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간혹 나오던데 이런 거죠. 최상급이야. 해리포터가 is the more most popular movie in England. 영국에서 제일 유명해. 그죠? 최상급입니다. 요거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건데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최상급을. 자, 첫 번째는 뭐야? 어, 비교급으로 표현했네. 세 번째까지도 비교급으로 표현했네. 네 번째는 as 원급으로 표현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최상급을 비교급과 원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Harry Potter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movie in England. 영국에서 어떤 다른 영화보다 더 유명하다. 하니까 얘가 제일 유명하다는 이야기잖아. 두 번째, Harry Potter is more popular than all the other movies in England. 해서 영국에서 어떤 다른 영화들보다도 더 유명하다. 똑같아요. 그죠? 제일 유명하다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어법적으로 요 두 개 비교가 나오죠. Any other 뒤에 단수 명사. All the other 뒤에 복수 명사. 요렇게 나오죠. 어, 요 차이. 요 두 개는 요렇게 두 개 차이. 또 어법으로 많이 잡힙니다. All the other이냐, any other 단수 명사냐, all the other 복수 명사냐, 요 복수 명사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요렇게. 그 다음에 어쨌든 좀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앞에 no 또는 no other 붙여서 아니다 해서 문장 전체 부정. 그치? No other movie in England. 영국에는 영화가 없다. It's more popular than Harry Potter. 해리포터보다 더 유명한 영화가 없다. 해리포터 제일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as 원급 사용했어요. No movie in England is as popular as Harry Potter. 해리포터만큼 유명한 영화가 없다. 해리포터 제일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해리포터 다 봤나요? 안 봤어? 안 본 사람? 어 그래? 나도 안 봤어. 어 해리포터 나도 안 봤어. 어 좀 보기 시작을 했다가 너무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뭐 해서 아주 이렇게 안 봤어. 너무 어렵더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리뷰 테스트 펴볼게.